이르 마친 아합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예언자들을 가르멜 산으로 모았습니다. 저기 엘리야님 아니야? 하느님의 예언자가 아직 살아있어. 무슨 소리야? 엘리야라니. 왕비가 다 없애버렸는데. 저기 봐봐. 분명 엘리야 예언자라고. 조용히 해. 바알 예언자들이 들어. 징징한 예언자들이 다 모였구만. 그나저나 하네. 그러게? 예언자들끼리 큰 대결이라도 할 모양이야.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엘리야 예언자님, 우린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가요? 만일 야훼가 참 하느님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도대체 왜 양쪽을 따르는 겁니까? 그건... 야훼의 예언자로 살아남은 사람은 여기 나 하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 있습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한 마리는 저들에게, 한 마리는 내 앞에 불을 붙이지 말고 그냥 두게 합시다. 엘리야 예언자님, 지금 뭐 하는 거요? 야훼의 예언자라고는 당신 하나요. 다들 어디 갔어? 무서워 도망갔나? 당신 혼자서 우리 바알의 예언자들과 겨뤄보겠다 이거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나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이오. 엘리야님, 좋은 생각입니다. 좋소. 전 그렇다면 한번 겨뤄봅시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한쪽을 택하기 좋습니다. 안 그래도 야훼와 바알 중에 누가 더 센가 궁금했는데 이참에 결판을 내려주십시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당신들의 신을 부르고 황소를 골라 제물로 바치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괜찮으시겠소? 후회하지 마시오. 그들은 황소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바알의 신이요, 대답하소서. 더 큰 소리로 해라. 바알 신께서 들어야 할 것 아니냐. 오, 바알 신이시오, 우리를 살피소서. 안되겠다.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추자. 정성을 다해 바알께 경배드리자.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바알 신이 아무 반응이 없잖소. 깊은 생각에 빠져 계신가 보. 더 크게 좀 부르시오. 어디 외출 중이신가? 아니면 여행을 떠난 곳은 아니오? 아니면 낮잠이라도 주무시는지 모르니 더 크게 흔들어 깨워보시오. 이교원, 백성들 앞에서 바알 채무니 말이 아니오. 목소리 작다, 더 크게. 오, 바알 신이시오, 저희를 보십시오. 의식도 참말 요란하네. 정신없이 저렇게 날뛰니 아주 난리법석이야. 저 예언자는 칼에 베인 것 같은데 괜찮나? 피나는 거 아니야? 저 예언자는 코피도 나는데? 저렇게 들고 뛰니 피가 나지. 바알의 황소는 좀 어때? 소식 있어? 소식은 무슨, 졸고 있는데 쟤도 지루하겠지. 인간들이 둘러싸고 뭐 하나 싶겠지. 백성들이여, 내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일찍이 야훼께서 지어주신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서 나온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열두 개의 돌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단 주위에 아주 큰 도랑을 팠습니다. 물 예동이를 가득 채우다 장작 위에 있는 번제물 송아지에 쏟아 부으시오. 네, 다 부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십시오. 네, 부었습니다. 한 번 더. 예언자님, 물을 이렇게나 많이 부으면 불이 안 붙는데요. 엘리야님, 제단 주위에 물이 넘쳐흘러 도랑을 가득 찼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오,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한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야훼요,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들에게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하소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기! 야훼의 불길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 돌,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에 베었던 물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말라버렸습니다. 오, 야훼 하느님!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자,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으시오.
임금님, 이제 돌아가십시오. 멀리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알겠다. 엘리야님, 저기 저 서쪽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늘은 비구름으로 덮여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의 병거를 앞질러 뛰어갔습니다.